환자분은 이제 아킬레스 텐던 럽처가 있는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텐던이 만져지는데 여기서 스킨 딤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다가 그러신 거고요. 이학적 검사상에서는 스킨 딤플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져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초음파로 환자분은 가능하면 퍼켓타니어스 아킬레스 텐던 이제 리페어를 할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수술 전에 베스라고 너브 뉴로바스큘러를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시면 프록시멀에서 딱 스캔을 하면 막대기 어디 갔지? 요게 슈랄로브고, 요게 이제 라스 사페노스 베인입니다. 슈랄로브 라스 사페노스 베인인데, 디지털을 쭉 스캔을 하면, 요 레벨에서 이제 두 개가 만납니다. 두 개가 만나서 쭉, 그래서 이제 이게 아킬레스 텐던 럽처가 된 게 보이네요. 아킬레스 텐던에 이제 라타랄로 빠져나오면서 쭉 주행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마킹을, 수술 전에 마킹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 라타를 맞으시니까 프랙처 럽처 사이트에 바로 이제 라타랄이 있네요. 수술은 너브는 지금 이렇게 뉴로바스큘러는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은 어려울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여기서 마킹 서서히 마킹을 하는 겁니다. 자, 얘와 얘의 센터에다가 베셀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센터에다가 놓고 그거를 마킹을 합니다. 마킹 하나, 또 디지털 쭉 내려와서 프로브 왼쪽 끈과 오른쪽 끈의 센터에다가 베셀 넣고 마킹을 합니다. 자, 또 디지털 쭉 내려와서 프로브의 메디아 라타랄의 센터를 넣고 마킹을 합니다. 또 쭉 내려서 프로브의 메디아 라타랄의 센터에다 넣고 마킹을 합니다. 다시 프로브의 메디아가 라타랄 센터를 넣고 마킹을 하고 뎁스는 베셀의 뎁스는 한 5mm 정도 내외로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베셀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브를 찾습니다. 너브 여기 있죠. 여기 자 프로브의 메디아 라타랄의 센터 네 너브 마킹을 합니다. 또 내려와서 프로브의 메디아라고라타를 센터에 두고 마킹을 합니다. 프로브의 메디아라고라타를 센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로 합쳐지네요. 거의 좌우로 나란히 가죠. 어쨌든 마킹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어쨌든 센터에 두고 마킹을 합니다. 그럼 요 밑으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불편해요. 죄송해요. 뱃셀은 이렇게 주행하고 너브는 이렇게 주행합니다. 피지컬에서 아킬레스 텐던 럽처가 여기에 있고 초음파상에서 이제 롱지튜드널하게 봐야겠네요. 자, 프록시멀 스톰프가 여기에 있네요. 스톰프가 여기 살짝 걸쳐 있고요. 여기는 지저분하죠? 여기 예양 센터에다가 얘를 두면 여기가 이제 프록시멀 스톰프입니다. 요거로 따지면 여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초음파상에서 스톰프고요.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 이 포지션이었을 때 디지털은 스톰프가 보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스톰프의 디지털 파일의 스톰프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 갭은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플란타 브레셔를 시켜봅니다. 플란타 브레셔를 시키니까 프로시마는 상관없는데, 디지털이 스톰프가 쭉 올라서 프로시마가 하죠. 저걸 땡겨서 그냥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란타 브레셔 이렇게 해볼까? 자, 디지털 스톰프가 플란타 브레셔 해볼까? 다시 뉴트럴. 얘가 플란트 프레션 해보니까 쭉 해서 그래서 이 프로시바 스톰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센터로 두고 마킹을 하면 거의 다 하니까 됐습니다. 이것이 플란트 프레션. 보시면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조금 복잡한 이런 그리는 게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뉴트럴 포지션이었을 때 지금 발을 뚝 떨쳐놨을 때 아킬레스 탄단의 디지털이 이렇고 프록시멀이 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플란타 플렉션 하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물론 수술실에서도 초음파를 보면서 수술을 할 건데요. 수술실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 플렉션, 익스텐션 갭도 변하는 걸 봐서 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딱 이렇게 있던 디지털이 플렉션을 하면 아 이 정도 되면 갭이 확 줄어드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아킬레스 텐단 럽처를 수술하면 얘보다 얘를 보통 한 5도 정도 더 이렇게 과굴곡 시켜서 수술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퍼크타니아스의 그 브라인드 초음파 가이드에 이제 아킬레스 텐단 럽처를 할 때는 그 5도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5도에서 10도 정도 좀 더 그러니까 보통 아킬레스 텐단은 이쪽보다 5도 정도 더 플란타 플렉션 시키는데 이런 제가 사용하는 퍼큐타니어스 아킬레스 텐단 럽처 리페어는 이거보다 더 5도 정도 더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에서 리페어를 해놓으면 나중에 결과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